안녕하세요. 제발 실험이 끝날 때까지 나를 강요하지 말아줘. 미안하지만 고디는 난 지금 좀 바빠. 미안하지만 고디는 난 지금 좀 바빠. 지금은 방해하지 말아줘.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아, 고든 여기 있었군. 방금 샘플을 테스트실로 내려보냈네. 우리가 반질량 분광계를 105%로 가속했어. 좀 도박이긴 하지만 더 큰 분리능이 필요하니까. 행정관은 오늘 샘플에서 명확한 분석 결과를 기대하고 있네. 내 생각에도 그 사람들이 이 결과를 얻기 위해 꽤나 노력했던 것 같아. 고든, 그 사람들이 테스트실에서 자네를 기다리고 있어. 아, 빨리 위험한 단계까지 온 것 같아. 도대체 장비가 왜 이러는 거지? 애당초 일에 사용하는 게 아니었어. 그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표준 분석 절차를 약간 벗어나서 수행하려고 그래, 모든. 물론 그럴만한 이유가 있지. 이번은 정말로 얻기 힘든 기회야. 이번 샘플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순수한 샘플이야. 그리고 어쩌면 가장 불안정하기도 하지. 물론 표준 주입 절차만 따른다면 모든 것이 괜찮을 거야. 어떻게 자네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군. 물론 나도 공명연쇄 반응의 가능성은 아주 작다고 생각하지만, 그래, 고든에게 이런 걸 다 말해줄 필요는 없어. 이 친구는 고도 훈련된 전문가야. 그리고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행정관에게 말해. 그래, 자네가 맞아, 고든. 우리는 자네를 전적으로 믿네. 그럼 시작하지. 지금 그를 들어오게 하세.
디퓨전 샘플의 표준지 절차다. 어서해 고어든 분석 포트에 운반장 질러. 고어든 광선에서 물러나. 장비를 정비합니다. 안돼. 보복도 뿐이야. 이 친구를 우리 엄두가 안 나는 건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